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은 관계부처 합동회의 보도자료 6월 5일자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이런 식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감치 명령 제도를 두겠다. 세금 안 내면 한 달간 유치장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여권 미발급자 출국 금지시키겠다. 여권을 발급시키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체납자 이런 거를 하겠다 이건데, 이게 보면 여권 미발급자 출국 금지 감치 명령 제도 도입,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감치명령 제도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혐의가 입증이 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국세청 징세과가 그렇게 내가 보겠다 하면은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납자의 배우자, 6촌이네 혈족, 4촌이네 인척까지 뭐를 하느냐? 금융조회를 하겠다 이겁니다. 재산을 그냥 금융계좌를 떠들어 보겠다 이거요. 제가 마음대로.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 이게 남용이 될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친인척 다 파악을 한다 이거예요. 만일 그 정치인 중에서 체납자 한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자가 있으니까. 체납자 있으면 그 정치인들까지도 다 친족에 들어가면 그 정치인 것도 다 보는 거죠. 왜? 체납자 재산이 뭔가가 팔렸는데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보면 되는 거죠. 그건 뭐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 저는 이게 상당히 이런 식의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법안의 정무위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대요. 이종걸 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하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 법안을 금융실명제 실명법 개정안을. 저는 그분들이 세금을 과연 얼마를 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호화생활자 제가 이 국세청 이렇게 보면은 공직선거 후보자 5년간 납세액 체납 내역 공개해가지고 2004년부터 이게 이제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그동안 얼마를 냈는가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들 재산은 이제 뭐 계속 늘어서 20억과 21억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글링을 한번 고액체납자, 이렇게 친인척 계좌 추적권이라고 해가지고 구글링을 해보면은 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 고모 삼촌까지 계좌 추적한다.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이거는 분노 유발, 호화생활 체납자 꼼짝마 프레시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프레시안이 여권 성향인 것 같아요. 분노 유발 호화생활 체납자. 호화생활 체납자가 솔직히 말해서 체납자 중에서 그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이행위 통계를 제가 국세청 법무과장 시절에 내방 5년 거를 내봤는데요. 그 사이행위는요, 1억 이상의 사람들한테 그 적용이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이 1억 미만의 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사형이 지소소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는 그만큼 재산을 미리미리 다
없애버리는 거, 빼돌려버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찾아내겠다 해가지고 계좌 무조건 친척까지 다 떠들어보겠다 그런 식으로 찾아보겠다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체납잡 잡으려고 친척 계좌까지 떠들어보면 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내 개인정보가 아니 그게 금융 거래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국세청이 아무 때나 쳐다보고 있다. 그거 연좌제 아닙니까? 연좌제. 누가 한다? 내 친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뭐 했다 해가지고 연좌제 하고 그 빨갱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정권이. 그러면 이거 연좌제 아니냐? 그 인신 구속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이거죠. 취업 제한하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페북을 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도 이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왜? 페북에서 자꾸 무슨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고 사업자도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친족 중에서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자기들도 찍히면 죽는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뭐할건할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악용을 할수 있다. 국세청이 지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명단 공개를 보면 이렇게 정태수가 2,225억 아직도 안 내고 있죠. 이 사람들 걸 어떻게 받아내겠느냐. 2004년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2004년, 4년, 2004년 뭐 그다음에 2017년 새로 등재되고 2005년 뭐 이렇게 등재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107조가 이렇게 체납이 돼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1조밖에 징수를 못 했다.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나머지 106조, 이 정권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돈이 부족한데 이 106조 걷어들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 말안 듣는 부자들 딱 이런 식으로 쥐어짜면은 얼마나 좋겠냐. 예, 그러죠. 예. 그러니까 뭔가가 분노를 유발케 한다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체납자, 고액 체납자, 고액 체납자. 예,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다. 예? 세금 안 내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나쁜 놈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은 자꾸 이렇게 탈세는 범죄, 부도덕이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항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조세범 처벌도 많이 하고 고발도 많이 하고 그래요. 중앙선관위 페이지에 이렇게 체납 후보, 공직 후보자 체납 내역이 다 나온다 해서 저는 이종걸, 박명재 그 사람들 거 한번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사업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들 재산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1억까지 올라갔던데 이종걸 후보는 아니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에게 재산을 은닉 이런 것을 이런 것 그렇게 해서 막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가지고 서로가 체납자 없이 세금 내게끔 하는 게더 급선무다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체납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뭐 체납자 재산 조회하면 구글링 하면 이런 식으로 요즘 계속 뜹니다. 뜨는데 이게 체납자라는 게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받았는데 그한달 정도 주거든요. 그때 안 내면은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불복을 해야만이 재산 압류가 공매가 안 들어가고 이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납자는 국세청부터 그냥 고지서 받고 그게 부실한 가세든지 아니든지 간에 일단 고지서 받고 그 납부기한을 지나가서도 돈 없어가지고 못 내든 말든 그게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납자 중에서 재산을 은닉을 했다 생각을 하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가 갑자기 집한채 아파트 한채 얻으려고 이렇게
위장요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친척까지 다 걸린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감치까지 시켜가고. 근데 이게 과연 진짜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느냐.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만 피라미드만 잡고 또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악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너무 이게 법치하고 안 맞아요. 아니, 친족이다고 체납자, 내 친척 중에서 사업자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나, 그 사람 체납자다고 내가지고 나한테 내 계좌 열면 내가 기분 좋겠냐 이거예요. 예? 무슨 근거로 열었냐? 저 사람이 그 친족 중에 한 사업자가 나한테 뭐 재산을 판 금액을 나한테 넘긴 것 같다라는 그 의심 하나 밖으로 내걸 열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입증을 해서 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세무조사가 명백한 혐의가 있어야만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명백한 혐의가 없어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명백한이라는 말도 없어요. 야, 나는 이런 식의 법안이, 이게 이 정권에서 이런 식의 법안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왜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못 하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자들은 당연히 국세청한테 뭐라 못 하죠. 쓴소리 못 하죠. 왜? 국세청이 이렇게 눈을 부라리해 버리는데. 결국은 말을 못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문제 제기하는 선에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